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붙잡는다. 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내게도 소중해야 되는데, 아담 안에 있으면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챙길 수가 없죠. 뭘 버리고 뭘 취할지, 아담은 모든 걸 갖춰야 되니까 갖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체면도 따져야 되고 뭐 자존심도 따져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빠져버린 게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 이미 정해져서 뭐 새로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이 소중하다 한 것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고 우리가 이를 초점 삼아서 목표, 최종 종착역으로 딱 삼고 그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기독교는 사방을 돌아다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로 갔다가 또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돌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동안에 때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서 이 소중한 것과 소중한 것, 아직 아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야지 우리가 가장 소중한 데 쓰여지고 가장 귀한 데 이게 쓰여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걸 구별한 줄 안다는 것이 곧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이 세상의 문제는 성숙이 없다. 다 성숙하지를 못하고 열매가 잘 익어야만 수확을 할 건데 열매가 익지 않아서 다 감은 익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죠. 사람 말도 핵심만 딱한 가지 있는 사람은 말이 아주 듣기가 딱 좋죠. 초점이 분명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초점이 분명하면 그 사진이 너무 아름다운데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사진이 못 쓰는 거예요. 버려야지. 또 도자기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탁 나와야 되지. 그대로 안 나오면 다 그냥 깨버립니다. 종교 생활에는 본질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에서 매여서 방황하게 되고 일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뭐 사랑을 해야 되나, 봉사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뭔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이게 뭐 정확히 기준이 없어요. 본이 있어야만 본을 그냥 따라가면 될 건데 본이 없으면은 정확하게 없어요. 저는 영어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뭐 정확한 뭐가 없으니까 뭐 문법책이 이걸 봐라 했다가 저걸 봐라 했다가 뭐 문법이 중요하다 했다가 뭐 장문이 중요하다 했다가 해석이 중요하다 했다가 이게 뭐 정확히 뭐가 없어요. 근데 내가 미국 사람을 딱 만나보니까 아하 살아있는 본이 있어야 되구나.
모든 것은 살아있는 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본을 놓쳐버렸어요. 그냥 허공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 보지 말아라. 아니, 보는 거 사람인데 사람 보지 말아라 하니 뭐, 뭘 성경 보라 하는데 성경은 뭐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 그게 참 답답할 일이시죠. 살아있는 성경, 본, 소화된 사람, 이걸 봐야만 내가 크리에이터인 데서 딱 선명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사람을 딱 만나서 같이 사니까, 아하, 한국 사람들 영어 선생이 왜 헷갈렸는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딱 만나보니까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헤매는지 그 이유를 딱 알죠. 살아있는 복음과 죽은 복음을 구별을 못하니까. 익은 곡식과 안 익은 곡식을 구별을 못하니까. 익은 열매와 익지 않은 열매를 구분을 못하니까 막 수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 썩어버리는 거죠. 초대교회는 너무 막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망해버린 거죠. 성경이 초대교회에서 나왔는데 초대교회가 사라져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막 난립하게 되고 교파가 수십만 개가 되고 다 자기만 옳다고 남은 다 틀렸다고 이런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태율법주의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더안 좋겠나?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현대판 갈라디아 교회를 가봤어요. 정말 웃기대요. 목사님을 뭐라 하냐면 랍비라고 부르고 일부 예배는 구약 성경만 하고 일부 예배는 꼭 회당에서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2부 예배는 또 일반 기독교처럼 기타 치고 가스펠 송 부르고 신약 성경만 하고 진짜 웃기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도 범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교회는 너무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고 그러지 않은 다른 교회들도 사실은 다 갈라디아 교회예요. 다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이. 그래서 바울은 아주 막 나무랬잖아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꼬임을 당했다 이 말이죠. 사탄이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속였겠어요? 하나님의 탈을 쓰고 예수의 탈을 쓰고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을 갖다가 공급을 해줬으니 제일 소중한 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린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잣대가 그냥 다 비뚤어져 버렸으니까 아무리 잣대를 재면 뭐합니까? 그게 다 비뚤어져. 그래서 히랍 사상이 들어오고 객관주의가 들어오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끝없는 분포가 들어오고 노스틱주의가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세린티안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또 정반대가 또 들어오고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막상 예수 자신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부재한 예수 교회가 돼버린 거죠. 예수는 출장 가버렸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차를 어느 걸 타야 될지 부산에 가려면 딱 경부선 딱 정확히 타야 되는데 다 열차 번호, 시간,
자기 좌석을 확인하고 타야 되지. 잘못 타버리면은 비슷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선도 많고 본선도 많고 많잖아요. 우리 염경선 자매는 일본 순회를 이제 가려면 여기에서 김해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서 기차를 타버렸어. 보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타서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본 가는 비행기 놓쳐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시니 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이창용한테 전화해가 빨리 비행기 바꿔주세요. 그리고 일본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내가 그 시간에 못 간다고 얘기해주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혼비백산에 모든 사람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도 옛날에 토론토에서 이제 뉴욕을 가야 되는데, 토론토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네요. 막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닦아버리고. 설명도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설명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라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1시간 반 이상이 돼서야, 그때서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뭐냐면, 뉴욕에 공항이 이제 2개가 있는데, 라과디아 공항하고 케네디 공항이 있는데, 이 원래 라과디아 공항이 그 도상의 형제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끊었는데 라과디아 공항이 너무 복잡해서 비행기가 앉을 장소가 없다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긴 샀는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 이 자동차를 뭐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장소가 없고 비행기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2시간이 다 됐어야 그 공항은 도저히 장소가 안 나고 또 케네디 공항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크기도 크고 또 멀어요, 좀. 그러니 이게 그 최종 종착지를 바꿔버리더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욕에서는 권도상 형제하고 금자자매하고 둘이 마중을 나왔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고 무슨 뭐 해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둘이서 부부가 싸웠다며. 도상 형제는 뭐라고 했냐면 제세 형제는 영어도 잘하니까 알아서 올 거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샤워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금자자매는 아니 손님이 오는데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기다려야지. 어디를 집에 가서 샤워하고 뭐밥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밤 12시가 넘어 1시간 됐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 싸움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야 나중에서 전화를 내가 뭐 전화가 있어야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비행기 안에 한국 사람 있는가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 있어요. 전화 빌려가지고 캐나다로 전화를 해서 캐나다에서 뉴욕으로 좀 전화해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 고생했죠. 그러니까, 이야, 비행기가 뉴욕 같은 데는 막 30초에 한 대씩 뜨고 앉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비행기가 많은지. 미국에는 2만 대의 비행기가 그 하늘에 떠 있는 상태라네요. 2만 대. 그러니까 막 미국의 전 하늘에는 비행기로 꽉차 있는 거죠. 이야, 상상을 초월한 일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가는 길이 선명해야지. 이 정보가 분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헷갈립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나라와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 말은 지금 자기 생각이 복잡해졌다 이 말이죠. 오직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만 딱 있어야 되는데 오 인생의 목표, 절대 목표를 갖다 잃어먹으니까 흐리히 태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것만 먹었으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없어요. 누에가 뽕잎만 잘 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물질이 들어왔다 하면 죽어버려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죽은 존재다. 이 말은 초점을 잃었다. 그런 말입니다. 동산을 잃었기 때문에 대신 성막을 주시게 된 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대리의 장소를, 임시 장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막은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성전은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성전도 이스라엘 왕국이 튼튼해야지 성전이 보존이 되지.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면 성전도 훼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장소도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은 하늘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버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땅에 내려와 살고 싶은데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 하고 또 동산에서 함께 같이 살자 하고 그런 게 그냥 허망하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 삶과 죽음과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구교는 형식적으로라도 교회가 곧 나라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온 세상에 파송을 하고 대사를 파송하고 바티칸은 하나의 왕국이잖아요. 근데 신교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왕국은 없어지고 교리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죽은 뒤에 천당 간다. 이것만 가르치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도 없어져 버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도 없어져 버리고 그 죽은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가 땅에도 보호자로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백성 속에 강물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백성이 가장 소중한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 종교만 붙잡고 있고, 그냥 종교를 섭렵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돌이라고,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자기의 갈증을 채울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상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 알곡을 탁 수확해야 되는데 죽정이만 남아버렸다. 그러면 가을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가을은 농부에게서 축제의 계절인데 풍년을 수확하고 즐거워하고. 내 1년 농사가 완전히 성공했구나. 이래야지 인생이 성공하는데. 이 농부가 이게 뭐 수확할 게 없이 돼버렸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논에는
수확하러 가니까 아무것도 수확할 게 없더라니. 다 새가 먹어버리고 다 그냥 가뭄에 말라져 버리고 그런 논밭이 있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이상 기온 때문에 날씨가 이상해져 가지고 논에 그 많은 황금 물결이 전부 가짜 황금 물결이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 중심, 하나님 우주 경영의 핵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속여서 본질은 빼내가 버리고 비본질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다 우리가 예비된 사람들인데, 귀한 일에 쓰여지려고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그냥 진흙탕에 굴려버렸다. 그러면 귀한 접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밥 담아 먹으려고 딱 만들어 놨는데, 그냥 막 진흙탕에 뒹굴고 있으니, 그 유럽에 가면 막 접시가 완전히 예술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밥을 담아 먹기도 귀할 만큼 그렇게 접시가 막 벽에 촥 장식을 해놓고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그걸 다 내놓습니다. 네덜란드나 이런 데막 접시, 영국제 접시 막 이런 거 대단해요. 그건 정말 귀한 그릇들입니다. 귀한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굴려버린다든지 또는 그냥 장식만 한다든지 그러면 참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화평을 전하는 사자들인데 화평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전쟁을 전해버렸다.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했다네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없어서 농부들한테 막 그거 나가도록 하고 막 때로는 막 돈을 줘가지고 십자군 전쟁 막 동원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전쟁 귀신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오로지 전쟁만 했어요. 근데 막 나중에 막다 실패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모슬렘이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한 중심에는 회교의 사원이 딱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헛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수도의 이름은 예루살렘이니까 평화의 도성이죠.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성이란 뜻인데, 평화의 도성이 아니고 전쟁과 배타와 테러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망해가지고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가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모든 예창조에 속한 것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새 창조의 세계로 이사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는 새 창조에 속한 세상이죠. 생각도 새롭고 체질도 새롭고 말씀도 새롭고 모든 게 새로운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사 가시고 거기로 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그 설계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핵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에 24시간 문을 열어놔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생명만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섞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왔다.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인 그 교회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걸 정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전해줘야 됐구나. 이런 사명감이 분명히 생깁니다. 오직 노예는 뽕만 먹고, 그리고 오직 실크만 생산하고, 노예의 일생은 너무 선명하잖아요. 최고의 섬유, 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가 뇌거치를 짓고, 그 다음에 나방에 대해서 알을 낳고, 이렇게 다 일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저는 이 CC라는 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오직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걸 위해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하루에라도 책을 한권안 읽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친다. 우리는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전할수록 그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죽어있던 생명이 막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한그 영원한 샘이 막 솟구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깃발을 휘날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모임을 가져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깃발을 이렇게 분명히 세우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건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에요. 이 시조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만수상 드름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니,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한데 어울려 삽시다. 이게 이방인이 쓴 시고, 정몽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뭡니까? 뭐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일편단심 노래하고, 또 하여가 뭐 이러든 저런 좋다 하는 그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그 일편단심 노래를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여가를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고 소중하고 소중한 것, 그것은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명이 성숙해야 되느냐? 이 성숙한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고, 혼동하는 것은 아직도 비성숙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제 분명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초점이 확실한 사람이고 뭐든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고 귀중한 그릇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륜 중심에 분명하게 깃발을 꽂을 사람이고 분명한 나팔을 불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중요한 것을 유야무야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뇌가 오직 실크만을 생산한다. 오직 봉나무만 먹는다. 연어가 오직 모천으로 돌아가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인생이 정리가 되면은 복잡하지 않죠. 생각도 단순해지고 선명해지고 초점도 분명해지고 그 사람은 정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귀중한 일에 쓰여질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밥상에 함께 먹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아,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식구라고 하죠. 권속이다.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흐려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도 폭풍을 지나가면서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목 졸려 죽였다고 하대요. 그래서 로마에 가봤더니 바울의 목을 탁 쳤는데 그 목이 3번 뛰었다네요. 뛰면서 그 자리에 샘이 3개가 솟구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니까 샘이 3개가 있던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샘물이 3개가 딱 있고 바울 목을 쳤던 그 도류에다 놓고 때렸다는데 그 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울은 그만큼 기가 막힌 사람이죠. 절대적인 초점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천막을 지은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한국까지 왔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맡겨놨으면 아마 유태 근방을 돌다가 그만 그쳐버렸을 건데 바울 같은 정말 목숨을 걸고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사도 요한처럼 결론을 분명히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가 다 피가 새고 바울의 교회는 또일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는 오직 생명과 사랑, 오직 생명주는 영, 살려주는 영만을 딱 남긴 그래서 분명한 관계를 통해서 수확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강조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입만 뻥긋하면 너희는 서로 하나 되거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형제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보석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 오직 그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자기도 소중한 사람이 되죠. 사람을 천시하고 아주 홀대하면 자기도 결국 천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서 내가 성숙해지기도 하고 미숙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성숙해져야 할 선명해져야 할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도 수정같이 맑은 이 인격을 물려주고 강물처럼 생명 강물처럼 분명한 넘치는 이 축복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분한다. 나라에서도 충신과 역적을 분명히 갈라내야 되지. 역적을 죽여야 되는데, 충신까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사람은 알곡과 축정을 분명히 가를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이 하나님의 유산인 이 교회에 예수의 마지막 별명은 생명주는 영, 살려주는 영. 이것이 그 핵심이 된
그 노선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나는 삶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러한 길을 보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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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